혹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아주 중요한 또 주일이기도 하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해외에 이르기까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을 맞는 기념 행사나 또 대회, 또 집회, 또 특별히 기념 예배로 오늘을 지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우리 3.1교회는 그동안 특별히 그날을 기념해서 지킨 경우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500주년이기 때문에 뭐 좀 행사를 하거나 또 다른 본문을 잡을까 하다가 오늘 하필 본문 자체가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하필 등장을 하죠. 네. 이런 걸 이제 일본말로 아다리가 맞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연은 아닌데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본문이 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진짜 종교개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좀 보십시다.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은 당연히 구약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백성들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미 사라진 성소를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단면도라도 좀 확인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면도를 한번 보십시다. 예, 이번 난에 보면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그 단면도가 등장을 하는데 동서남북 방향으로 세 개 지파씩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보입니까? 보이는데 왜 아무 소리를 안 하세요? 동서남북 방향으로 세 개 지파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맨 입구 쪽에 보시면 그 출입구입니다.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단이 하나 있어요. 이 단의 이름이 번제단입니다. 여기에서 제물로 드려질 짐승을 잡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손발에 피가 뒤엉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이 끝나면 제사장은 그 앞으로 몇 걸음 다가와서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죠. 여기에 물두멍이 놓여져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 담긴 물로 그걸 씻어요. 씻어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고 나서 만찬은 나중에 뭘로 의미가 바뀝니까? 성찬식으로 의미가 바뀝니다. 즉 예수님의 자기가 제물되어 죽으시는 사건으로 그 만찬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 만찬, 자기의 죽음을 예표하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나가는 장면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처음에 제단에 제물을 잡죠. 그리고 다음에 대야에 담긴 물로 손을 씻어요. 발을 씻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모 하나가 또 나옵니다. 단면도를 보면. 자, 그 네모가 두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작은 네모를 성소라고 하고 지성소라고 하고 큰 네모 공간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칸은 휘장으로 이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단면도는 이쯤 보고 성소부터 살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개의 물건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쪽 왼쪽으로 보면 일곱 가지의 금 등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히는데 이 성소나 지성소의 공간은 특이한 게 창문이 없어요. 백화점 같아요. 백화점 가면 창문이 없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건 사도록 그렇게 의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절 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컴컴한 공간은 오로지 이 금등잔에 지펴지는 불로만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금등잔은 오늘날 사실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누구의 집합체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쪽에 상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 상을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떡상을 좀 보여주세요. 저게 떡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떡이 양쪽에 두 줄로 여섯 개씩 두 줄로 설치되어 있는데 저 떡을 진설병, 그 병자가 떡병자죠. 12개, 이건 각 지파를 대표하는 떡입니다. 이렇게 맞은편 쪽에 진설상이 떡과 함께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서 중앙에 뭐 하나 보이죠? 저게 뭘까요?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위에는 금향로가 있어서 저기에서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물건이 성소 안에 설치되어 있고 저 안으로 휘장을 걷고 지나가면 들어가면 그 안에는 법궤가 유일하게 놓여져 있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법궤를 한번 좀 볼까요?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면 자, 이렇게 법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각각의 설명은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아까 봤죠? 등잔대와 상과 뭐가 있습니까? 예, 이 상은 떡상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설병, 떡이 있으니 이는 뭐라고 일컬어진다고요?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발견되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빠졌습니까? 웅얼웅얼거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분향단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분향단 위에 금향로가 빠졌잖아요. 아까 그림에는 분명히 세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왜 성경의 히브리 기자는 그 금향로를 뺐을까? 잊어버렸나? 잊어버렸을까요? 성경에 그런 실수나 오류를 범할 수는 없죠. 자,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거 설명을 좀 듣고 지나갑시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예. 근데 이 대제사장은 오실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와 차이가 하나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제물을 드려야 돼요. 왜? 자기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상아지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물은 백성을 위한 제물을 잡아 드리도록 되어 있죠.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2절을 잘 보세요. 드디어 뭐가 나오죠? 향로가 등장을 합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옳지.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지성소가 나와요. 그러면 아, 이 향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향로 위에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밖에 없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향로에 피워진 연기가 그 임재를 가리웁니다. 흐릿하게. 왜? 직접 보면 대제사장이 그 거룩에 감당이 안 돼서 죽으니까. 자, 그런데 계시록 8장에 보면 이 향로를 뭘로 설명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라.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엮어낸 수없이 그 제단에 올려드려진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아져서 주님의 제단에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분명히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배열되도록 되어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향로를 빼버렸어요. 아니, 의도적으로 빼버린 게 아니라 이 향로가 놀랍게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저를 볼까요? 성소에 있어야 될 금 향로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은 게 아니죠. 위치가 지성소 안으로 달라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는 성소의 구약의 율법의 모양대로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향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성소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지성소로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또 보세요.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란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고. 5절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아까 그 언약궤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네, 이게 언약궤인데 이제 이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사실상 원래 유일하게 안치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만나, 둘째는 아론의 쌍란지팡이, 셋째는 십계명 두 돌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물건이 갖는 공통점은 흔히들 이해하고 있기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의 상징이다. 팩트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과연 기적이라는 의미만 이 물건마다 녹아져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물건이 왜 여기에 하필 들어가게 돼 있나? 그 설명을 좀 듣고 나머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물건은 기적의 상징만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물건은 만나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어지게 됐나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텅 빈 광야에 맞닥뜨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장 일상의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 막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를 끌어내 여기서 다 죽게 하는 도다. 물을 내라, 떡을 내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정말 나이스하게 섬길 수 있는데 떡이 없지 않냐? 물이 없어 가라지 않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말을 들었어요. 뭐?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나이스하게 나를 섬길 수 있다고? 그럴 실력이 안 된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그럼 그런 실력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을 줘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주세요. 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심지어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분량까지 정확하게 두 배가 내립니다. 이 기적을 40년간을 겪어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이 백성들이 질리겠죠? 뭐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만나 무침, 만나 볶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고기를 좀 달라. 그래서 하늘에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이 사이에 끼도록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끼도록 먹입니다. 40년 결과 어떻게 됐나요?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던 적이 없어요. 계속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다가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돌아다닙니다. 결론,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이 갖는 총체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 떡만 해결되면, 먹을 것만 있으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이번에 합격만 되면, 남편 이번에 승진만 되면, 이번에 취직만 되면 뭐? 나를 잘 섬길 수 있다고? 그래, 해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 속에는 의가 없더라. 이게 들통이라는 사건이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는 인간의 불순종이 얼마나 질긴가를 설명한 이상한 기적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왜 발생하게 됐나요? 왜 죽은 나무 둥지에서 싹이 나나요? 고라 자손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 반역과 거역을 터뜨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라 자손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라 자손의 반역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하는 기적의 상징이에요. 그것도 역시 죄를 얘기합니다. 나머지 세 번째, 식기명 돌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돌비가 몇 번째 돌비인지 아시죠? 두 번째 돌비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 갔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계명을 받고 있을 때, 동시간에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식기명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노를 터뜨리죠.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동원해서 피바다를 만들어요. 3,000명이 그 우상숭배의 죄에 처형을 당합니다. 3,000명. 전쟁 때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을 수 없는데 끔찍한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두 번째 돌판을 친히 써서 모세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을, 아니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레이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물건이 갖는 공통 분모가 뭐예요? 죄, 죄.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여러분, 루터가 한 말인데요.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루터가 한 말인데,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진리이다. 이 한 문장을 더 남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의 교양이나 덕목이 아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배설물로 가득한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겸손은 무슨 액세서리 마냥 교양품이나 인간의 성숙한 어떤 한 덕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겸손은 내 안에 배설물밖에 없구나. 이걸 자각하는 게 종교개혁의 출발선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전제의식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 법규 안에 담아진 세 가지 물건이 전부 뭘 함유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실력이 0점짜리 인물인가.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복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복개인데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담아진 이유는 저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그 복개 뚜껑 지붕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그런데 이 천정 지붕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합니다. 한 번은 속죄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은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속죄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가 속하여지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시은좌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베풀시, 은혜, 은, 자리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어디가? 법궤 위에 뚜껑 지역이. 제사장이 제물회를 잡아 흘린 피를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이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붓습니다. 피를 이렇게 피를. 그럼으로써 이 광야 40년 동안의 기적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생내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악한 존재인가를 상징하는 물건, 바로 그 위에다가 피를 부어요. 그래서 대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법궤가 갖는 의미예요. 그 대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길이 안 나타났었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매해 제사장이 그 길을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휘장. 이 휘장은 실로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무려 9.37cm 두께만, 휘장의 두께만. 이거를 한번 운반하고 옮기는데 남자만 300명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중앙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가리개 막으로 널려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찍기에는 확률이 0%입니다. 절대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그 시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그 시간에 가장 큰 기적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이거는 결국 누가 찢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예요. 아픔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시기 위해서 아들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육체를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새롭고 산 오래된 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다음 장을 넘기시면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킨 거예요. 그 육체를 찢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설명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9장 10절에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깊은 전제가 진짜 종교개혁의 출발은 내 안에 의가 없다는 자각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또 하나의 이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스타트라인입니다. 이 전제 없이 어떤 종교개혁도 무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할 때 그 의리의리하고도 화려한 돈의 만몬의 신에 매몰되었던 그 성전 문 앞에서 다리 못 쓰는 사람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일갈이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기엔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맨파워와 너무나 많은 만몬의 권력에 중독돼 있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살아라 걸으라는 말이 무색한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돈이 있는데 뭐. 이제 은혜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의 공로 사상이 교회 안에 가득히 팽배해 있고 어느새 직분은 계급이 되고 말았어요. 강단마다 성경을 빙자해서 세상의 복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1500년대에 종교의 개혁을 일으킬 때 교회의 분위기와 매우 흡사한 현상입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교황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기 시작했고 인간의 구원은 공로를 통해서 합작하여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구원론이 교회 안에 선포되고 가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과 세계교회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종교개혁은 내 안에 얼마나 의의가 없는가? 나아가서 우리는 매일 왜 그리스도로밖에 살 수 없는가? 왜 그리스도만이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는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 그래요. 매일 목사님이 구원, 십자가, 그리스도만은 얘기하니까 그 교회는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였어요. 소위 식자층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수 출신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매일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는 좀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좀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좀 설교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께서 드라마틱한 얘기라니요. 감동적인 얘기라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사실만큼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 교회 그만둘랍니다. 물론 이제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딜 찔러도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몸에 어딜 찔러도 피가 나와요. 성도는 어딜 찔러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 그리스도는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 안에는 근거도 없고 의의도 없어요. 죽었던 생명이에요. 진짜 종교개혁은 그래서 오늘 9장 10절의 말씀처럼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만 드러날 때까지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거두어지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어지는 그래서 또 한 주도 남은 시간도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일어나는 그런 삶의 결단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만 남는, 예수님만 남는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